둘, 셋. Hola, Hola. Somos Tikoi. 유소 정민, 유소 혁진, 유소 원신, 유소 도선. 네, 오늘 저희가 왜 모였는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먼저 여러분은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브라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맛있는 음식인데 특히 슈아스코라는 음식. 슈아스코. 네. 슈아스코가 고기와 채소 아니면 과일 같은 거를 쇠고챙이 꽂아 가지고 숯불로 구워서 먹는 이제 전통 요리인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쌈바추 맛이잖아요. 전 쌈바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막 상하, 전후, 좌우로 막 몸 흔들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추는 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브라질 하면 그 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브라질 하면 또 제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브라질 하면 또 축구기 때문에 이번에 코파 아메리카에서 준우승을 해가지고 네이마르 선수가 이렇게 막 눈물 흘렸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께 브라질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바로 브라질에서 브라질 락 영상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락앤롤! 다들 이제 브라질 음악은 들어보신 적 있는지? 저는 얼마 전에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다른 출연자분들이 토카르보체라는 곡을 연출을 했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브라질 음악에 흥미를 좀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보사노바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공부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지 쏟아내나 뭐 Girl from Ipanema 같은 노래를 지금 부를 수 있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바사 나나나나 소인저스 예세니 클라사 나나나나나나 너무나나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되게 좋아해 노는 거 좋더. 네,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브라질 음악과 아티스트 분들을 제가 이제 브이라이브, 개인 브이라이브를 하면서 많은 팬분들이 추천해줘서 좀 알게 됐는데 추천해줬던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이제 인상 깊은 이제 노래는 이제 브라질의 국민 디바라고 불리시는 이제 아레티 싱갈로라는 분의 꼰두아 슈바 파샤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제 가사나 이제 분위기가 되게 좋고 와 엄청 그것 때문에 약간 푹 빠졌어요. 네, 그것 때문에 한동안 좀 그 음악을 좀 즐겨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저희가 밴드인 만큼 보내주신 영상을 봐야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열정과 정열이 넘치는 브라질을 한번 막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러 갈까요? 보러? 네. 이거 해야죠. 보러? 보러? 가시죠! 네. 이거 해야 돼요. 첫 곡부터 가볼까요? 어우 기대된다. 락앤롤. 카피탈 되게... 이니시알이라는 가수분의 아수와 마네이라. 한국말로 너의 길. 너의 길. Your way. 맞지 않나? 길은 뭐지 않나? 라이브 영상이네. 사람이 되게 많네. 뭔가 그런다니까요. 이런 그게 있어요. 오, 멋있어. 헤비쉐이크네요. 오우, 오우, 카리스마. 묵직하다. 1982년에 결성된 노래죠. 되게 오래. 2002년에 나온 곡이. 지금도 되게 유명한 곡인 것 같아요. 2002년이면 제가 태어나고 이제 네. 3년인가요? 4년인가요? 01, 2 4살 때네요. 제가 태어나고 4살 할머니 4살 때 이게 앞에지 숨는 아 브라질 스킬즈 와 아, 멋있네요. 되게 신나셨는데? 아니 저런 거 가면 진짜 무조건 뛰어야 돼요. 그리고 또 뒤에서 한번 가본 적 있잖아. 다음날 돼가지고 딱 목 쉬고 오는 거지. 멋있다. 역시 이제 이 락밴드 아니겠습니까? 뒤에 깔린 소리가 지금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목소리 너무 멋있다.
어우, 크리스탈 드럼. 제가 크리스탈 드럼 정말 좋아하는데. 크리스탈 드럼을 치고 계시네요. 아, 크리스탈 드럼이죠. 완전 있어, 크리스탈 드럼. 멋있어요. 아, 그냥 약간 이제 보여지는. 아, 그런 거. 멋있어요. 저 이런 분들이 다 떼창해주는 기분은 어떨까? 난 무대 위에서 약간 울 것 같아요. 웃는다고? 네.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놓을 것 같아요. 어, 눕나요? 다음에? 누워서 베이스 한번 눕나요? 다음에? 다 떼창해주시면 누워서 베이스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게 익스프로, 익스프로, 익스플로인가요? 그건가요? 기타요? 네. 그렇게 하고. 사람 진짜 많아. 어우, 멋있다. 약간 유튜브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 느낌도 있네요. 좀 더 그런지한 유튜브? 85년부터 지금 40년. 그러네요. 네. 보컬 30년. 하시는 유튜버께서 되게 그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딱 들으면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약간 웅장해지는 그런 목소리. 오늘 너무 멋있다. 됐습니다. 예측이 너무 멋있다. 장발 단지. 그러겠죠? 와. 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목소리 너무 좋아. 저는 집 가서도 들을 것 같아요, 노래가. 어, 너무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잊혀지진 않았다. 일단 저는 가사를 네. 확인해보고 싶어요, 일단. 가사를? 네, 가사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노래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게 2002년도에 나온 노래. 네. Your Way. 너의 길. 너의 길. 아수아마네. 아수아마네. 뭔가 가사가 약간 전달이 되는 느낌이 있고. 그냥 그 가사를 모르는데도. 너의 길이라는 뭔가 들리는 노래가 어, 그 약간 그러면은. 그냥 앞뒤 보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야 직진해라!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곡은 원신 씨가 한번 소개. 두 번째 곡은 레지용 우르바나라는 네, 세라라는 프로인데 1982년도에 이제 결성된 밴드인데 정치나 이제 그런 가사를 쓰시는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로계 시인이시며 되게 근데 에이지로 이제 1996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거를 알고 이제 저희가 영상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해요. 조금 이제 생각을 네. 하면서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짧네. 그러네요. 2분 37초. 이 80년대 음악이 짧은 노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긴 음악이 많죠? 아, 긴 음악도 많죠. 그러니까 정립되지 않은 시기여서 아직 뭐 그렇게 길면은 그렇죠. 짧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짧은 음악도 되게 많고 아예 쓴 것 같아요. 뭔가 체구와는 다르게 목소리는 엄청 깊은 것 같아요. 와 지금 오로지 이 손목의 힘으로 저 하이햇을 8분음표로 때리고 계시군요. 아니 16분 아 8비트죠 8비트로 지금 손목의 힘으로 가고 계시는데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선생님이 화가 많이 뭔가 나를 억압하지만 이런 느낌이 아 약간 정말 그럴까? 너희들이 하는 말이 진짜 맞을까? 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이 정도면 단어가 들리는 거 같아. 근데 저걸 듣고 이제 들으니까 뭔가 그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과연 그럴까? 나 아니라 생각하는데 약간 이렇게 그럴까? 그럴까? 아, 나는 기타 치시는 분의 액팅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협진이 한 번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기억이 없니? 하나가지. 어이구. 계속 가시는데, 아예. 어, 뭐.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와. 와, 진짜 기둥이다, 기둥.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근데 뭔가 진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버벅하지 말아야 돼. 이런 느낌도 좀 한데. 궁금하다. 지금 밴드 사운드에 패드 같은 하나가 얹어져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그 패드가 되게 영국스러운 느낌을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80년대 그런 느낌. 지금 이 영상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건 무슨 관계예요? 글쎄, 이거 되게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무슨 사건,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거기서 뭐 사건 사고에서 너희들이 발표한 게 과연 그럴까?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가사 한번 봐야겠네. 가사를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런 노래. 저 건물이 부서지는 게 언제 일어났어? 지금 첫 번째고 두 번째고 다 지금 약간 다르잖아요. 같은 80년대 결성된 그룹. 예, 하나는 조금 더 좀 러프한 락에 가까운 음악이라면 두 번째 노래는 약간 좀 올드팝에 가까운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되게 궁금하네요. 미니멀하게. 네, 그렇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음악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 번째 음악은 누구 씨가? 삐치라는 가수분이 부르시는 Let the Beat로라는 거. 미니멀로는 유리천장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브라질 락을 대표하시는 여성 보컬분이시래요. 2000년 초에부터 이제 인기를 끌으셨다고 하는데, 여성분이 부르시는 유리천장. 뭔가 딱 캐치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가 딱 저는.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여성 보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는 유리천. 억압된 뭔가. 네, 뭐. 현실 같은 거. 그쵸. 나에 대한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보이지 않는 천장 같은 걸 보통 유리천장이라고 할까. 한번 노래 들어볼까요? 네? 곡에서 그게 어떻게 드러날지가 좀 궁금하네요. 이것도 궁금해. 확실히 2000년대로 온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어떤 점이 2000년대? 그냥 약간 이런 뭔가 이게 네. 90년대, 2000년대스러운 90년대 말부터 네. 2000년대까지 갔던 그런 장르의 음악이거든요. 멜로디가 엄청 많아요. 어떻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의 약간 랩을 약간 하시는 게 아닌가 스러운. 강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비드로라고 안 하시는 거고 약간 락? 비드라? 비드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 같아요.
스트레이트한 말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RATM 같은 레자 칠리 페퍼스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 리드미컬한 멜로디도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색이 있어. 제가 이런 장르 드럼 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요. 왜냐면 이 저렇게 이제 순정도 있게 치기는 정말 어렵지만 따라하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흉내내는 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흉내내는 걸 좋아했었어요. 오 멋있어. 오 마지막에 거울 유리 천장을 깨시네요. 내가 깨버리겠어. 그리고 걸어가시네요. 유유히 깨고 멋있어. 결론은 깨셨네요. 유리 천장. 축하드립니다. 멋있습니다. 되게 연기들이 정말 되게 멋있는 스케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 노래도 들어볼까요? 이 곡은 이제 힙달이라는 가수분의 셋달지 루키 앤 호우라는 곡이네요. 1960년대에 이제 트로피칼리아가 유명했던 시기에 결성된 사이키델릭 곡을 대표한 룻단치스라는 밴드로 시작을 하셨던 분인데 70년대에서 이제 70년대로 들어오면서 밴드에서 나와서 솔로로 활동하시면서 브라질 록의 여왕이라고 불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 혁진 씨 사이키델릭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지. 1975년에 노래예요. 표정이 되게 다양하다. 아 좋다. 어허 좋아. 오 봐봐요 저 캐빈의 4대 싸우는 것부터 이 색소폰이 알토인가요? 알토 색소폰 같은데? 알토 맞나? 테너인가? 모르겠어. 코스가 너무 좋네요. 더블 베이스네요. 콘트라 베이스라고. 아니 뭐야 드럼. 아 드럼 킥이 두 개라고요? 네. 아 저거 멋있더라고. 킥 두 개 멋있어요? 네 저거 멋있더라고. 제가 언젠가 할 거거든요. 얼굴 표정을 진짜 잘 쓰세요. 언젠가 해서 저는 진짜 잘 쓰세요. 한쪽은 뮤지컬, 이제 전달 들어보고 뮤지컬 같잖아요. 멋있죠. 아, 저는 근데 이 시절에 뭔가 정서를 되게 좋아. 저도 좋아요. 제목이 에스탈즈 루키엔 호우라는 노래인데 아 근데 되게 이 보컬분이 구연동화 하듯이 노래를 하시네요. 나란 동료는 약간 뮤지컬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 탤런트가 엄청 대단하신 분이시죠. 록앤롤 이 베이스부터 하면 그죠. 이제 우리가 흔히 로큰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로큰롤 장르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바꿔져 있네. 진짜 이분이 쑥 갔어. 뭐야 응? 벌써 끝났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너무 멋있는 노래였습니다. 혁신 씨는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를 언제부터 좋아?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해요. 그런 장르라서 깊게 봤었죠. 저희 또 했잖아요. 저희 또 사이키델릭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가수는 찰리 브라운 주니어라는 분이고요. 곡은 뭔가 멋있어요. 트로피엘라 고스타지의 스쿠타르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이게 1990년도에 시작한 밴드로 되게 많이 하죠. 서브로, 얼터너티브로, 하드코어, 랩, 스트레이트, 펑크 등을 조합해서 부르는 밴드라고 하는데
이제 보컬 이제 슈롱은 이분은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에 많은 청소년들을 무상이었대요. 하지만 2013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런 약간 락의 아이콘 약간 이런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의 제목의 뜻은 그녀가 듣기 좋아하는 모든 것 아. 이라는 뜻이라서 그녀가 듣기 좋아하는 모든 것 뭔가 들으면서 설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verything that she like? 네 바로 들으러 가보시죠. 아, 기대가 됐네요 이것도. 아 멋있네. 아 오우 오! 오! 이 킥의 질감이 너무 좋은데요? 아, 멋있다. 이게 밴드 분이신가? 킥의 질감이 너무 좋은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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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막 그래피티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지. 오! 오! 오, 대장. 아, 서프로, 얼터너티브로, 하드코어, 랩, 스케이트 펑크. 네, 됩니다. 그렇지! 오, 좋다. 오, 빨라졌어요. 저런 패션, 한국에서 약간 오렌지족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저렇게 입고 다니지 않나요? 오렌지족이요? 멋있다. 나 옷 스타일이 너무 멋있어. 멋있게 좋아했어. 네. 오, 좀 브라질 국기 티가 되게 멋있네요. 뭔가 축구 대표팀 느낌도 나고. 오, 역시 드롭 치신 분 근육이 사무실에서 네 근육이 이것도 되게 가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음악 치라 그러면 저 못 치거든요. 갑자기 바뀌면은 드러머들한테 대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오! 오! 사실 처음에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라고 해서 듣기 좋아하는 모든 것이라 해서 뭔가 나 좀 부드러운 걸 줄 알았어. 부드러운 좀 약간 스윗한 노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녀는 락앤롤을 좋아했나 봐요. 네가 좋아하는 건 네가! 이런 느낌 그거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 다섯 곡을 들었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곡이 어떤 곡이에요? 전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네. 저는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그런 너의 길. 네. 너의 길? 너의 길이 두 번째 아니에요? 아니, 시에라. 시에라. 그럴까. 네, 그럴까. 아, 그럴까. 이 뭔가 그럴까 하는 그 분위기도 좋았고 저는 그런 옛날에 이런 옛날 레코딩으로 만들어진 이런 감성의 음악들도 되게 좋아해서 두 번째 노래 되게 잘 들었어요. 저는 이제 아까 유리천장이라는 의미를 담은 그 곡이 좀 괴감기한 그 그 마지막에 돌 깨는 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그게 좀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혁진 씨는 어떤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찰리 브라운 주니어가 그게 저는 한 번쯤은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 그죠 멋있죠 가지고 되게 멋있게 들었습니다. 멋있죠. 마지막에 박자를 이렇게 세보고 싶은데
몇 번 더 듣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역시 드러머라서 어쩔 수 없는 건가? 이게 못 풀면은 이게 되게 문제 안 푼 것처럼 찝찝해요. 딱 들었는데 내가 캐치를 못해. 그러면 이제 이거 맞춰야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활동도 못하고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없었는데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더욱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앞으로 많이 많이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다들 끝까지 많이 좋아해 주세요. 저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공연하는 영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좀 빨리 좀 공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루빨리 여러분들께 공연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보면 한국이랑 물리적인 거리 가장 먼 나라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에 계신 분들이랑 우리가 소통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브라질 음악도 새로 들어보고 브라질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디코였습니다. 사실 제가 브라질이랑 개인적인 인연이 깊어요. 진짜요? 네,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이 모던 드럼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드럼머들 나오는 축제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어린 신동이라고 나오신 분 중에 디로이 카사그란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때 어리셨는데 라틴 드럼으로 막 엄청 막 말도 안 되게 잘 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찾아봤죠. 브라질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이미 제가 본 거는 뭐 십몇 년 전 음악이고 그 후에 이제 제가 딱 찾아봤을 땐 이미 성장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미 하드 메탈 밴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퓰트라라는 엄청 오래되셨는데 그 팀도 그 팀에 이제 새로 멤버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 축구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아 그렇군. 들어 아. 디코에 한번 불러주시면 또 저희가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하이웨이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디코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디코이였습니다. 안녕!